이번에는 요즘 유행하는 텀블러 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 만들어 둔 텀블러 이렇게 컵홀더고요. 요 컵홀더를 기준으로 패턴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요 컵홀더를 반으로 접으셔서 꼭 이렇게 만들어 둔 게 아니더라도 커피 전문점에서 주는 그 종이 컵홀더를 응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놓고요. 요 위쪽으로 손잡이가 될 수 있는 끈을 이렇게 길게 뽑아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그리시고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제 재단을 해줄 건데요. 일단 겉감으로 쓰일 아이와 안감으로 쓰일 아이 두 가지를 준비하시고요. 겉감은 시접 1cm로 두시고 재단을 하시는데 제일 아래쪽은 시접 없이 그냥 재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감도 마찬가지 시접 1cm로 재단을 해 주시는데 안감은 이 아래쪽을 2cm로 두고 재단을 할게요. 그래서 안감이 겉감을 두 번 접어 올려서 봉제를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겉감 두 장, 안감 두 장으로 재단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감은 요 밑단 시접을 2cm로 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접어 올려서 봉제를 해줄 거고요. 이때 시접을 바로 이렇게 깎아서 재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접어 올렸을 때의 모양을 생각을 하시면서 요 아래쪽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꼴로 펼쳐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일단 먼저 이렇게 라벨을 하나 겉감에 먼저 달아줄 거고요. 겉감 한쪽에다가 이렇게 좀 큼직한 라벨을 양쪽으로 봉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끈을 요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고정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라벨부터 봉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겉감은 겉감끼리 양쪽 옆선 봉제해 주시고 안감도 마찬가지 양쪽 옆선 봉제해서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이렇게 봉제가 끝났고요. 겉감과 안감 옆면까지 박아줬어요. 이제 겉감을 안감 안으로 집어넣으시는데요. 겉겉끼리 마주되도록 그러니까 겉감의 겉과 안감의 겉이 마주보도록 집어넣으시고요. 이렇게 옆선 끈 부분을 맞추셔서 전체적으로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밑면은 봉제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나중에 밑면을 이용해서 뒤집어 줄 거예요. 그래서 옆면 1cm 봉제하는 것까지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봉제가 끝났고요. 봉제가 끝난 다음에는 끈 부분의 시접은 0.3, 0.4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잘라내 주시고요. 아래쪽에 텀블러, 그러니까 컵하고 맞닿는 곡선 부분은 시접을 잘라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위집을 촘촘하게 넣어서 뒤집었을 때 모양이 매끈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시접 손질이 끝나셨으면요. 뒤집어서 형태를 정리를 해줄게요. 다림질로 형태를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네, 이렇게 다림질로 형태를 정리를 해줬고요. 이제 아랫단 시접을 한 번, 두 번. 아까 우리가 2cm로 시접을 뒀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접어서 다려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접어 올린 선을 따라서 동그랗게 봉제를 해서 이제 밑단도 마무리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텀블러 백이 완성이 됐고요. 가지고 계신 텀블러 사이즈에 따라서 요 폭은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텀블러 넣으신 다음에 요 윗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들고 다니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끈을 요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완해주시면 돼요.